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다른 분 이렇게 어휘를 많이 하시는데요. 예. 그냥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예. 그 전에. 예. 이게 저 배가 많이 망가져가지고. 아. 아, 이렇게 저 후유증을 이렇게 지금 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아, 그 후유증이. 그게 완치가 안 되는 모양이네요. 예,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코로나 때문에. 예. 아이고야. 이렇게 대화도 이렇게 마시도 못해요. 어허. 자꾸만 해버리면 말을 하면은 자꾸 막 더 심해지고 이런 모양이다. 예, 심해지고 이래가지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니요, 오해하시고. 아니요, 저는 아유, 규폐 뭐, 규폐 환자인 줄 알았어요. 규폐. 아니요, 아니요, 규폐는 아니고요. 야,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예, 완전 사람 저. 완전 조졌네. 야, 그 후유증 심한 분들이 계시다 그러더니.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못 하고요. 그쵸. 조금만 이렇게 내가 말을 좀 하면은 기침이 계속적으로 나와버리고. 야, 참. 그래가지고 안 좋아지다 보니까. 예. 산소가 딸려가지고. 진짜 후유증 심각하네. 이게 지금 산소 호흡기예요, 이게. 아. 휴대요. 코로나 때문에. 예. 오호, 어이구야. 폐가 나빠지다 보니까. 오호. 내 사진을 보니까. 예. 내가 봐도 이렇게 아이가 차이가 나도록. 이야. 그렇게 망가져 버렸더라고요. 진짜 환장하네 아주. 저 상광일을 오래 하셔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아. 무섭네, 무서워. 일부러 저, 진폐기 표면.
안 들어 보려고 그래도 안 되네요. 네. 잠시 후 그것도 아니고 화소, 지금 기침을 많이 하는 게 뭐 독감이라고 뭐, 이런 거 걸려가지고 기침 많이 하나 이래 오해하신 분들도 잠시 많아요. 화소, 그렇겠죠. 아, 이래저래 힘드시겠네. 네, 그래서 내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유, 저는 광산 내리고 나면은 아이고 저 참을 또 싹 열어놓고 막 내 가기도 전에 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교폐 네. 교폐 환자이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이제 저 기독공원에 뭐 한 달에 뭐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다니거든요. 야 진짜 환장하네 아주. 폐에 아주 심각한 손상이 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니 우리 선생님이 그런 경우네. 네, 내가 등재 야 그 정부 보상은 없나요? 없어요. 16만원 보상 나왔어요. 16만원 한 번? 아 치료비. 야 치료비 16만원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이건 내가 볼 때는요 장애죠. 인정이 장애예요. 장애 장, 장애 그걸 해줘야 된다니까. 그것이 되나요? 장애 등고 할 수 없죠. 본인이 환장하는 거야 그게 사실은. 미쳐버리죠 이제. 야 70도 안 돼가지고 이래버리지. 그러게요. 와 코로나 때문에 세상에. 야 코로나가 무섭긴 무섭네. 한참 활동을 하셔야 될 나이인데. 네. 사람 알 수가 없어. 저도 코로나 사실은 저 두 번 왔었거든요. 아이고, 두 번씩이나. 예. 면역력이 약하면 그렇게 전혀 없는데. 예. 근데 한 번은 확실히 검사를 해봤고, 네. 두 번째는 하진 않는데 느낌에 코로나 같아요. 아, 그 두 번째는 병원에 가지도 않았어.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었어. 근데 처음에 온 사람들은 예. 코로나가 처음에 이제 저희 그런 사람들은 예. 정부에서 보상이라도 좀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걸린 사람들은 이게 이제 조금 저 복합 커뮤니티 센터. 복합 커뮤니티 센터. 아, 맞다. 80여 년. 장성. 대한 석탄공사 역사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말일 기준으로 업무 종료, 업무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숱한 정말, 응?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6.25 때도 있었고, 사회 격변기에 예, 우리 한국인들이 등을 따뜻하게 해준 그런 석탄도 이제는 점차 그 용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향후 길게 봐도 10년 이내에 예, 석탄은 더 이상 연료로서는 예, 사용되지 않지 않을까. 10년이나 가겠나, 10년. 8시 통근길에 대머리 총가. 아유, 감기가 왔는지, 목소리가 긁어놓은.
자, 장성 한때 정말 전국에 명성을 떨치던 강원도 태백시 장성. 자, 옛날에 저 강원도 삼척군 이쪽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삼척탄전 해가지고 독의 대한석탄공사 독해광업소 경동탄광 또 어디가 있었나 하여튼 그 탄광들이 잘 돌아가던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말 대단했었는데 80년대 말 그때가 제일 좋았나. 그리